추천 과제. 잠깐, 이게 왜 이러지? 아, 여기 있구나. 순서를 헷갈렸어요. 이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30분 해야 했었는데 지금 30분 넘었어요. 30분 금방 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연합회님께서 BJ 쭈님한테 약간 집중하는 바람에 방송이 길어졌어. 예. 휴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방송 중에 코프는 방송. 우리 아주 리얼한 방송.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우리 찐님이래 벌써. 우리 찐님이라니. 우리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 찐님이라니. 우리 뭉치 어떡하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대전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2010년도 인도 시장 개척단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팔로 지원 사업인데요, 인도로 시장, 인도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을, 그 인도의 붐바이와 인도의 첸나이, 처음 들어본 동네인데, 그죠?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 과제라서, 대전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 경비 시장 조사비 상담장 임차료 현지 차량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40%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네, 우리 이진현님도 핸드폰인가 보다. 다음 과제는요, 이번에 일본이네요, 그죠? 경북에서 하는 과제고요. 신라리안이라는 예. 경부상북도 우수 브랜드 힐라리안 일본 오사카 시장 개척단 참가 모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10월 달이고요. 네. 10개 회사를 뽑아가지고 식품 및 생활용품을 뽑아가지고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할 수 있는 수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뭐 바이어 발굴 및 이런 것도 하고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예 보조 예 팔로 지원 사업이네요. 네. 경상북도에서 일본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든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팔로 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이제 일부러 팔로 지원 사업만 모았어요. 이번엔 충청북도 기업이고요.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 지원비의 70% 한도 내에서 30%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고요.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7월 중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10월 달에 가는 거네요. 네. 이런 팔로 지원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쭈님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이따 물어보세요. 지금 하지 말고. 네, 퀴즈. 네, 쭈니님 답입니다.